자, 지금 8월 셋째 주에 들으면서도 엄청 더워요. 그리고 또 뭐 아침에 추웠다가 온도차가 지금 뭐 올랐다 내렸다 합니다. 또 갑자기 장마처럼 막 비가 며칠째 쏟아지고 또 이럽니다. 그렇죠? 근데 변덕이 완전히 그 뭐 매일같이 변하는 게 아니라 확고하게 비면 비 며칠 아니면 또 더위면 더위 며칠 막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여름에 이어서 막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가을로 넘어가는 듯 하더니 날씨가 변덕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활의 삶도 변덕이 돼야 되겠습니까? 어떠십니까? 변덕스러우십니까? 맞아요. 변덕스럽잖아요. 우리가 뭐 변덕 안 하니까 변덕 매일 부리죠.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그게 왜 그러느냐. 우리가 달콤한 사탕을 먹고 편리한 상 가운데 있으면 해피합니다. 아, 좋다 좋다 하고 막 웃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파봐요. 조금 고통이야봐요. 에이 이게 뭐야. 인생이 이게 뭐야 정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막 이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이제 그림을 성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뭐 주님의 말씀에 어긋인 났던 내가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난 상관없어 나야 하고 내 모습으로 도로 돌아와서 우리는 인간의 원모습 원초적인 모습으로 돌아가지고 내 거를 막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젠 내가 편해야 되니까. 그래요. 우리는 맨날 그렇게 인간 그 생각 속에서 이렇게 살아요. 죄악 덩어리죠. 한마디로 주님한테 주님 입장에서 보면은 참 쟤네들 또 범죄 속으로 또 가기 시작하는구나. 조금 은혜 받는 것 같더니 또 아니네 이럽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삶 가운데 있는데 그 삶 가운데는 좀 간편하고 가볍고 이렇게 가는 삶 속이면 괜찮겠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에 어긋나는 교리에 어긋나는 삶을 살 때는 정말 애통해야 됩니다. 속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한 기독교 좀 기괴하다. 야, 쟤들 좀 역기적이다. 막 이런 소리 들을 때가 있어요. 기독교가 좀 그래 줏대도 없고 좀 많이 혼합돼 있고 짬뽕이 돼 있다. 그리고 저 사람 하는 거 행동을 보면은 자기 멋대로 해. 그런데 그거를 자기 멋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래. 이런 소리 들어야 안 들어요?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것을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매번 우리가 생활 속에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생활 속에 그 입술에 말을 뱉을 때 하나님 역사 가운데 삶 가운데 환경 가운데 일어나는 거를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게 과연 나쁜 일로 이어지고 범죄를 이루어졌을 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거 참 애매하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요.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범죄케 하셨네 이런 얘기를 해요. 좀 심각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병도 암덩어리에 심한 걸 주셨네. 이런 거. 좀 그 말의 어폐나 의미적인 곳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 과연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인간의 생각일까? 내가 부조리로 인해서 좀 잘 갖추지 못해가지고 조금 부서졌나? 이런 걸 또 생각해 보지 않을까요? 과연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이야. 이랬을 때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길이 있습니다. 이상하고도 기괴한 이 희한한 기독교 이게 나온 것을 왜 나왔느냐 하면은 우리가 가르치는 자들이 이 교인들을 성경적으로나 이 교리적인 그 지적 수준을 초등학생과 같이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완전 초등학생 아니면 유아생 유치원생 아니면 젖먹이 귀로만 조금 엄마 아빠 이런 소리만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갖고 있을 때 그러한 상태로만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자꾸 말씀 가운데 성경과 교리를 주장하는가 또 성경과 교리를 왜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인지 내 뜻으로 했는지 나에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의지도 있는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의지 줬어요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고 오는지 또 나와 하나님과의 함께 우리는 협력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공로를 쌓고 나 없이도 하나님이 그 모든 그 역사와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가 하나님의 은혜와 이런 걸 베풀 수가 없습니다. 나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 되죠? 그렇죠? 나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거 아닙니까? 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시고 세워주실 거 아닙니까? 이러한 말장난 가운데 내가 혹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또 이러한 그 열심 공로 내가 행위로서 구원받는 역사 이런 것도 있잖아요. 행위 구원은 잘못됐다 그랬습니다. 은혜 구원의 역사인데 행위 구원으로서 나타내는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것도 다 주님이 은혜 받고 주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다 하는 것이에요. 막 이래가면서 은근히 말로는 좀 그럴듯한데 자기 생각과 언행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지 아닌지를 분별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수준이에요. 매일의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우리의 이러한 썩는 양식이 아닌 영원한 영생하도록 하는 그 양식을 위하여 하라 했는데 그 영원한 양식을 우리가 맛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좀 우리가 귀를 좀 듣고 재밌게 들어보세요. 역사 재밌어요. 이 역사를 아셔야만이 아 우리가 주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이 해석이었구나를 깨달으면서 우리가 발걸음이 정확한 진리의 발걸음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 그랬어요. 자유의지.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자유의지 이거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정확히 알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저도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잘 표현을 못해요. 목사이지만 잘 표현을 못하고 왜? 목사이기 전에 인간이고 또 인간이기 전에 또 하나님 앞에 불려오면서 성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그 배움의 터전을 잘못 배워와가지고 아, 내가 또 구원의 길 아니면 영생할 수 있는 길이라고 그러죠. 구원의 길 아니면 저 죽음의 길 사망의 길 내가 가야 되겠구나.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그렇게 알아가지고 내가 그쪽 길을 서 있으면 이제 주님의 말씀 아래서 주님의 이끄심 받아서 저 구원의 길로 가겠지. 그리고 열심을 하고 내가 아주 그냥 교회를 집 가정 다 필요 없어. 가족도 다 필요 없어. 내가 교회 열성을 하면서 열심히 청소하고 오직 교회만 세워야 돼. 이런 일에만 열정을 뿜어대면 다 구원받고 사는 줄 알았어요. 혹시 여러분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자유의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좀 정확한 분석을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한번 다 같이 은혜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자유의지 그러면 루터 아시죠? 루터.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항상 루터의 그 학자의 말이 나옵니다. 이 루터가 에라스무스와 쌈박질이라는 일이 역사에 있었습니다. 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그 기치를 들기 전에 교회는 행위로 의로워지리라는 그 개념 그 개념과 은혜의 그 주입사상으로 인해서 인간의 행위와 함께 하나님의 도움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제 생각하고 지금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런 역사에 관련돼서 보니까. 근데 루터를 비롯해서 모든 종교개혁자들 거의 대부분의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 오직 은혜로 구원 얻는다. 구원 얻는 것과 구원을 어떤 공로로도 얻을 수도 없다. 그리고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것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이 바르게 지금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오직 은혜다.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어떤 다른 것도 비할 수가 없다. 어떤 공로로도 구원을 얻을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오직 구원은 누구의 선물이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진리에 대해서 로마 캐톨릭 교회가 트렌트 회의라고 있었어요. 트렌트 회의 이전까지 어떤 공식적인 대응이 없었습니다. 없었기에 루터가 이 로마 캐톨릭 교회의 오류를 지적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적해야죠. 모든 게 있으면 지적질이 있어야 대화가 되면서 모든 것이 합의
합의하에, 합의든 뭐든 인간의 합의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논증과 밝혀짐으로써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로마 카톨릭의 그 교회에 대해서, 그 오류에 대해서 적분하고 있었던 자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라스무스입니다. 이름이 그렇죠. 에라이스무스. 에라스무스입니다. 그러나 발은 또 이름도 알아야 됩니다. 이 루터가 그 오류 가운데 로마 캐톨릭 교회에 있는 잘못됨을 지적하고 있을 때 루터가 오! 같은 동지 에라스무스가 같이 막 그 지적하고 있는 에라스무스를 만나요. 루터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잘됐다. 루터하고 에라스무스가 저 오류를 지적하는 자들인데 같은 동지들이 만나가지고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를 바로 잡아주겠다 하고 기대를 합니다. 기대를 하는데 이 두 사람이 의지의 자유, 의지의 자유에 대해서 논쟁을 하다가 에라스무스가 1524년 9월 1일에 의지의 자유에 대한 논쟁이란 그 책을 출판합니다. 출판하면서 이에 대해서 책을 다 읽어봤을 거 아닙니까, 루터가. 그러다 그 다음에 1525년 10월에 이 책의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면서 이 책에 대적하는 의지의 속박이라는 책을 출발합니다. 의지의 속박. 그래가지고 에라스무스의 잘못된 부분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루터와 에라스무스의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대지를 해봤을 때 우리의 모습도 나타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로마 캐톨릭 교회에 그 아주 팽배했던 세미펠라기우스적인 이런 논쟁이 일어납니다. 세미펠라기우스. 여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세미펠라기우스. 제가 언젠가 지난번에도 이런 설교 가운데 이런 용어를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자, 세미펠라기우스에 대한 논쟁이 종교개혁자들과 로마 캐톨릭 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공교롭게도 어떻게 됐느냐? 루터와 에라스무스 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루터와 에라스무스 둘의 논쟁이랍니다. 에라스무스의 주장을 볼까요? 에라스무스는 자유의지 혹은 자유선택, 내 선택, 그리고 그것을 인간의 의지와 능력으로서 이것을 가진다. 이것을 가짐으로써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에 내 자신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정의합니다. 내 자신을 적용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에라스무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별개로 생각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자유와 자발적 힘을 가지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인간이 구원에 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다. 사망으로 가는 길도 선택할 수 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랬어요. 이건 별개다. 구원의 길. 저도 얼마 전에 그렇게 말을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저는 그 뜻이 아니었거든요. 심각한 이게 논쟁을 일으키는 그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에라스무스의 주장은 인간의 힘을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전적으로 말하였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또 그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힘을 가지고 전적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걸 주장한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 인간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다요. 선택, 방향점만 정할 수 있다요. 그러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에라스무스가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 또는 협동한다. 협동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결론을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즉 인간이 구원의 길을 선택하지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인간과 하나님이 그 어떤 위치한 곳에 있더라도 바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 에라스무스의 잘못된 이론을 루터가 정정합니다. 루터가 정정을 하는데 이해가 되게끔 정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왜 잘못된 것입니까? 반박을 합니다. 자,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의지가 죄악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길들여 잊혀 있지만 여전히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에라스무스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영혼이 타락으로 인하여 죽어 있는 영혼입니다. 육만 살아있는 것이죠. 죄악 가운데 있는 육체만 살아있는 것이죠. 자, 인간의 의지의 힘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에라스무스가.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의 공로로 간주하여 구원하신다는 것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에라스무스의 주장은 뭐냐? 인간의 자유의지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반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세미 펠라기우스 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 인간과 하나님이 협력하고 협동한다는 그 주장의 용어를 세미 펠라기우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일하는 것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즉, 에라스무스는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지만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에 의지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은혜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은혜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은혜를 좋은 자, 조력자 또는 건축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결론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인간이 할 수 없는 부분에서 도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신인 협력 사역. 이게 로마 카톨릭의 구원론입니다. 잘못된 구원론이죠. 세미 펠라기우스주의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러한 에라스무스의 주장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주권을 변호합니다. 그 책을 발간함으로써 루터는 에라스무스의 논리가 잘못됐다. 에라스무스의 이 논리는 펠라기우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라고 전적으로 논증을 합니다. 반박하죠. 그래서 이 에라스무스의 주장은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값어치도 없는 것입니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우리는 이 주장에 합당한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루터는 먼저 에라스무스의 그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어요. 인간은 죄에게 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또 인간은 죄에게 종이 되었던 몸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써 선을 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미 상실되어 버렸어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이미 원죄를 다 짓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 쫓겨남으로 우리는 선을 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몸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음을 강조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없이는 우리가 구원의 역사 앞에 그 앞에 나갈 수도 없을 뿐더러 또 얻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 인간의 자유의지, 그 자유의지는 전혀 자유롭지도 못합니다. 자유롭지 못하고 죄의 감옥에 갇혀있고 또 죄악에 종된 상태인 것입니다. 왜냐? 인간의 자유의지만으로 스스로 선을 향하여 돌아설 수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이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는 인간의 타락 때 그 자유를 상실하였고 또 지금은 죄에게 종이 되었다고 루터는 강력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인간은 죄에게 종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그의 의지, 인간의 의지는 그 자체를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예수를 부르짖고 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는 어디 있을까요? 오직 성경 안에 있으십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경. 그 성경으로 돌아감으로써 인하여 어떻게 될까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직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로, 우리가 지혜로 받아들임으로써 그 삶 가운데, 말씀 가운데 총명함이 생김으로써 회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 지옥, 무서워하며 천국과 지옥을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 아래 온전히 답을 다 주신 그 말씀 아래 순종하는 그 삶을 보여줌으로써 증거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자, 인간이 원하는 것, 죄악 덩어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 은혜를 벗어나면 죄악 덩어리로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뭐만 생각해요? 인간 생각이니까 어떻게 돼요?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의 생각이 없어요. 인간의 생각은 맨날 내 생각, 내 성만 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한 것밖에 없어요. 인간의 생각은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욕심만 차지하기 때문에. 나, 일단 배려, 또 사랑, 화평 이 마음이 될까요? 안 돼요. 다 내 방법으로만 취해지기 때문에 다 악한 것입니다. 배려도 나를 위한 배려예요. 남을 상대방을 타인을 위한 배려를 한다지만 결국은 내 자신을 배려하는 마음이 나가는 거예요. 나만 위해줘 이렇게 됩니다. 이런 상태로는 우리가 영생을 공로로 얻을 수가 있을까요? 못 얻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로는 영생을 공로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인간의 무능에 대해서 더욱 분명하기 위해서 율법의 성경적인 사용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목적, 그 목적은 구원을 공로로 얻을 것을 얻는 것을 또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자신의 죄성, 우리들 죄성 있죠? 자신의 죄성과 그 무능함, 무가치함을 보게 하게끔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람들의 그 행위를 정지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바로 이 율법을 비춤으로써 나의 죄성이 다 드러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정지하게 돼요. 그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죄 기능을 누가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사하심, 그 받는 그 장소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그 영생을 공로로 받기 위해서 무엇이 우리가 잘한 게 있다고. 그러나 주님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한 분이신 분을 보내시사 끝까지 우리를 보호해주십니다. 그래서 만약 사람들이 율법에 따라 자신을 판단하잖아요. 그 판단하면 자신은 어떤 선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게 되기 때문에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십자가로 달려가도록 만든 것입니다. 율법으로 봐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그거 없이는 십자가의 죽으심 없이는 제가 살아갈 수가 없나이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무릎을 꿇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인정을 안 할 수가 있을까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대속함으로 우리가 지금 영생의 길로 치닫고 성화되는 그 삶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루터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절대적인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구원은 인간의 선택이나 그 인간의 행위의 공로에 절대적으로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선택에 의존되어서 있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죠. 절대 전능이신 그 하나님의 전능적인 그 권한이 어디로 갔습니까? 인간이 반을 갖고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힘을 깨부십니까? 안 부십니까? 깨부십니다. 아주 대단한 힘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죄에 종된 상태에서 나오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의 시대가 있었잖아요. 끝까지 모세라는 선지자를 세워서 우리를 출애굽시킵니다. 저 가나안 땅으로 설립시키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의 그 의지, 인간의 의지를 급격히 변화시켜 인간의 영혼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다라고 합니다. 아멘입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방편, 그 방편과 구원의 수단에 대해서는 아주 능통한
능통하고도 정통한 신학자입니다. 루터라는 학자는.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선택하신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께 선택받은 몸들입니다. 선택받았기에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있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살아있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음,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선택받았어요?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 나를 창조하신 분, 그 하나님이 끝까지 저를 책임지신다 하십니다. 힘 안 나십니까? 어떤 곳이 되었든 어떤 위치가 되었든 그곳에 우리 하나님의 주권 앞에 당당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선택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시고 또 자신의 백성에게만 그리스도를 나타내셨어요. 자신의 백성에게만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들, 그 백성들의 의지를 변화시키며 또 그들로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진리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얻을 수 있는 또 주실 수 있는 특별 은총입니다. 이게 특별 계시입니다. 여러분, 특별 계시 안에 살고 계십니까? 아멘입니다. 저와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하면서 또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있죠. 그 불신자들, 또 믿는 신자들, 참된 신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다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 안에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특별 은총이 더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따라서 이 구원은 인간의 어떤 행위에도 의존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얘기합니다. 구원은 인간의 어떤 행위, 어떤 행위에도 의존되어 있지 않다. 왜? 에라스무스가 그 세미펠라기우스의 주위에 낯설지 않게 설명을 하고 행동을 하고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의 이 복음주의 교회,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세미펠라기우스 주의가 왕성합니다. 인간의 공로를 세워줍니다. 또 인간의 발걸음으로 당신이 이 발걸음으로 옮겨왔으니까 아이고 아주 그냥 하나님 기뻐하시고 당신의 공로를 막 인정해줍니다. 그러나 그 공로는 그 들어오는 초신자의 성도의 그 은혜가 발전되지 못하고 초등학생으로 머물고 계속돼서 나의 공로를 의지하는 성도로 잘못되게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하나님의 선택받아 이 발걸음에 옮겨가며 이 은혜 속에 살 수 있음을 우리는 강조를 하고 끝까지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그 전도 방식이 거의 다가 세미펠라기우스 주의적입니다. 인간의 공로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짬뽕이 되어서 함께 갈 수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로 전략을 시킵니다. 자, 이성적인 부분, 이러한 부분들은 인간을 다시 위로해주면서 서로 설득력이 있어 보일 수가 있어요. 오늘 주님 앞에 오는 발걸음이. 그러나 이 루터의 말들의 주장을 보면은 이게 계시 의존적이에요. 계시 의존적인데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 주장함으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실용적이질 못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가 영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신령하나요? 그죠? 못하단 말이에요. 인간의 육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꾸 육적인 은혜를 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육적인 은혜가 처음에 전도 대상으로서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 앉혀놨지만 데리고 왔지만 그 은혜 받은 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에 이 전도가 있어 진리를 하나님의 특별 은총 안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전적으로 맛을 보아야 될 때입니다. 또 그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속에서 일어난 오류들, 오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있습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과거 교회사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유행했던 일들, 그 오류 또는 이단들이 다시 일어나는 그 일들, 그것은 뭐냐? 분별하지도 못하고 따라가고, 혹시 내가 그곳에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사이비에 조금이라도 인정하면서 따라가고 있지 않은가를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 속에서 이러한 방법들, 신인협력설이 이렇게 해서 세속화되고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진리보다 이 인간적이면서 거짓 가르침이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다? 거짓 가르침, 거짓 인도자, 거짓 선지자, 성경에 나왔습니다. 거짓 선생들,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가 아는 부분에서는 거짓 선생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또 그 거짓된, 사이비된, 또 이단된 그 말씀 아래서 고개를 끄덕여서는 아니 됩니다. 에스겔 파수꾼과 같이 옳은 소리, 진리의 소리는 듣던지 아니 듣던지 던져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던지세요. 그리고 던지지 않은 자의 그 입술은 나중에 책임을 추궁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그대로 듣던지 아니 듣던지 던지세요. 듣지 않는 자가 과연 그 모든 것은 추궁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계획, 인간의 생각 이런 것이 내 생각은 저 사람 상처받을지 몰라.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런 걸 내가 책임을 져? 이게 모든 것이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나의 계획은 있잖아. 나는 나만 은혜 받고 조용히 그들이 뭐 이러든지 말든지 난 무서워. 그냥 나 이대로 갈래. 배운 게 있어요. 모든 학식을 주셨어요, 주님이. 그래도 던지질 않아요. 이게 자기 계획대로 될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세워서 잘 세운다는 건 뭐냐? 내 방법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림 받는 계획을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행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믿음의 사람들이란 소리,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그 인생은 무엇일까요? 그걸 봅시다. 사람은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그 어떤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우린 다 잘 될 거야. 노력할 필요도 없어. 기도만 합시다 하고 24시간 기도하는 사람.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없다고요? 있어요. 제 주변에도 교회에서 나오질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청년들도 나오질 않아요.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아니 지금 일은 언제 합니까? 하나님이 맨날 그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으라고 그랬습니까? 분별이 없어져요. 분별이. 그리고 어떤 신비의 이런 그런 기적의 역사만 바라고 있어요. 그러다 어쩌다가 누가 뚝 떨치고 가는 돈이 생기면 주워가지고 우와 내가 돈이 없는 걸 하시고 하나님이 여기다 돈 떨쳐놓으셨네. 이런 허망한 헛된 이런 삶 가운데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잘못되고 어리석은 생각들을 치워야 됩니다. 빨리 깨우쳐야 돼요. 하나님의 건강한 육체 주셨어요. 자, 이래야 되죠? 게으르면 안 되죠? 어느 곳에 가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예배하며 또 기도하며 그 다음에 사회생활로 나아가 열심히 뛰며 게으르지 말아 했습니다. 각 분야 시간마다 곳곳 처처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따라 우리는 움직여야 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생각,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과감하게 추진해야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으니까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잘못된 자들이 있죠. 우리가 전부 다 선택을 받은 자들인데 죄짓고 타락하고 그러한 자들. 아 그러면 저분들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서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저렇게 타락하고 저렇게 죄짓는 것도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자들이 다 선택받은 자들인데 근데 그분들은 왜 그리스도를 못 만났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왜 저렇게 타락했을까요? 왜 저렇게 죄를 지을까요? 아직 예수를 못 만났잖아요. 예수 만난 자들 보세요.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 죄짓고 사는 거 봤습니까?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바로 이런 차이입니다. 계속 끝까지 타락된다. 성경에 나오죠? 유다. 가룟 유다 보세요. 한 예수의 제자였어요. 제자였는데 어떻게 됐어요? 계속 타락되고 결국은 갑니다. 그러면 예수의 제자였다고 해서 전부 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화답을 하면서 은총 받고 저 영생의 구원의 길로 갔을까요?
환인자들 많잖아요. 그 왜 그러느냐? 위선자의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구분된 삶 속에 기왕의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로서 삶을 영위하며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란 말을 들을 때, 그러한 삶 가운데 취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한다? 더더욱이 충만한 생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오직 은혜 충만, 예수 충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시편 127편 1편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자, 인간의 계획은 쉴 새 없이 세웁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또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후손들이십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스스로 나 그리스도이냐? 나 교회 나가거든? 나 예수님 믿어. 어? 크리스찬이야. 이걸 외치면서 다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어떤 모습에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뒤돌아 봅시다. 나는 어떤 삶이었지? 와, 과거에 나빴던 부분 다 잘라내고 그거 표본을 삼아서 우리가 지금은 정정해가며 수정해가며 성화되는 모습 가운데 매일같이 달려나가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화평한 거룩함을 쫓아가면서 모든 사람으로서 더불어 살아라 그랬어요. 더불어 이와 같이 살아라. 이것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우리 주님을 볼 수가 없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다 아신다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합격되는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주님의 백성일까요? 누가 주님의 백성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나가면서 살아갈 때 불법에서 떠나가는 자예요.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자. 그러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도 없어요. 거룩성도 없습니다. 이러한 자, 그리고 불법에서 떠나지도 않은 자, 이러한 자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런데 뭐 목사나 교역자나 뭐 예수 좀 집사나 교회 나왔던 성도다 그런 자들이 이러한 행위, 불법에서 떠나지 않는 행위를 계속하면서 그런 자들 전부 다 순종도 없고 다 떠나갔어요. 아무것도 아닌 자예요. 그런데 그 자들을 같은 교인들끼리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아, 한때는 그 사람 은혜 있었어. 그때는 아주 충만했거든. 근데 왜 이렇게 변했지? 그래도 그 사람 인정해야지 이래요. 그거는 인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은혜를 나눠요. 여러분, 인간의 은혜를 함부로 내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간에 말씀을 증거하며 무너졌을 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쓰셔야지 내가 인도하며 내 인간의 방법대로 그 위로가 되면 이래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따라야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법에서 전적으로 떠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이런 가증스러움 나오지 않는 백성들 되시고 또 하나님의 주신 모든 이 피조물 모든 갖춰져 있는 이 영육간의
건강함 유지하시고 강건해지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도 조심해야 되겠죠. 또 눈과 귀 있죠.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이 잘 만들어주신 이것을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만들어주신 피조 가운데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엉망진창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 혀, 세치의 혀라고 그러죠. 성경에는 이 혀에 대한 교훈 말씀 많아요. 특별히 구약에는 잠언서에 많이 나와 있고 신약에는 야고보서에 집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야고보서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 곧 온전한 사람이라. 자, 혀를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할 말과 하지 않은 말을 분별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걸 우리 거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총명해진 자, 그 자 할 수 있어요. 분별하면서 가려가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혀를 다스려서 잘 통제해야 될 것입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혀는 공의에 이른다. 그러므로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합니다. 여러분,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으십니까? 그렇고 내 입에 그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마라. 내 입의 말,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어기지 마라. 응? 그래서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롭다 했습니다. 은혜로운 말로 계속해서 던지셔야 되겠죠? 지혜로운 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우며 그 미련하고 우매한 자, 우매한 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 자기를 삼키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또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 자세히 주의하며 지혜 입은 자, 또 지혜 없는 자,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주님은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혀에 세치의 혀도 잘 다스리고 귀도 들을 소리 안 들을 소리를 분별해가며 들으며 지혜로운 사람은 귀도 잘 다스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의 귀는 듣기에 힘쓴다 했습니다. 그리고 훈계를 잘 받아들이는 귀도 갖고 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소리를 구별하여 듣는 귀를 갖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 그랬습니다. 이래서는 아니 되겠죠? 우리가 허탄한 길 쫓아서는 아니 되고 또 사리 사욕을 위해서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될 때가 아닙니다. 이미 귀를 기울일 때는 내 마음도 가 있는 거예요. 이미 가 있으면서 육신의 총력,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곳에 떡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지혜와 총명함으로 우리가 믿음의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귀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도 가지며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듭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을 귀 있는 자 복된 귀죠. 복된 사람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위대한 이 신앙의 사람들 그들의 그 공통 분모를 보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귀를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늘 들으며 살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썩는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또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또 특별 은혜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오늘의 그 계획을 너희가 세울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람을 좋게 해야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며 하나님을 좋게 해야 되는 삶 가운데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해야 되며 오직 전적인 주님의 삶 가운데 성화됨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